갈릴레오 갈릴레이. 렌즈 두 개를 겹쳐서 망원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발명한 후라서 엄청 신경 쓰입니다. 네덜란드 것보다 성능이 좋아야 했죠. 수학자이자 장인이기도 했으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1609년, 9배의 망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비결은 렌즈의 조합을 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의 상은 배율이 약한 볼록 렌즈로 잡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건 배율이 강한 오목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높은 배율과 선명한 색상을 얻게 됐죠. 1609년 8월 21일의 현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월러 귀족들은 줄을 서서 차례로 망원경을 들여다봅니다. 멀리 있는 풍경이 바로 눈앞에 보이자 깜짝 놀랐습니다. 35km나 떨어진 파도바 성당도 가까이 보였습니다. 베네치아 앞바다로 쳐들어오는 적들의 배도 한눈에 볼 수 있죠. 군인들과 선원들에겐 이 발명품이 정말 유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하늘입니다. 1609년 겨울, 처음 달을 봅니다. 달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매끈한 공이 아니었습니다. 구멍과 돌기로 뒤덮인 울퉁불퉁한 구형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걸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처음 착륙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충격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갈릴레오는 목송도 봅니다. 목송 주변에 작고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첫날엔 목송 동쪽에 세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다음날엔 별 두 개가 목송 서쪽에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날마다 그 별들을 관찰합니다. 별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떴다가 안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엔 목성이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알 수 없는 별의 움직임은 목성 주변을 도는 달이었습니다. 네 개의 달이 목성을 따라 태양을 돌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달이 지구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목성의 달이 그 증거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등불 하나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를 재고 싶습니다. 건너편 산에도 등불을 가진 조수가 서 있습니다. 이제 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빛을 보고 건너편에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사이 시간을 재서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했죠. 이렇게 재기에는 빛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죠. 번개가 칠 때 주위에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빛이 속도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 실험으로 하늘의 빛이 땅의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레오 이전엔 빛은 천상에 있고 땅에 가득 차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스러운 빛을 과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갈릴레오도 그중 하나였죠.